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대 가렸을 때 그때 내가 널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해. 찐찐찐찐찐이야 다 아니고요 찐찐찐찐찐이야 내가 찜했다. 특별한 물건은 먹으면 편해. 먹 편하고 아 다시 먹고 싶다. 막걸리 묵고 바다도 진하고 이 나무도 진하고 이렇게 날씨 좋은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그리고 가을이 되면 더 제대로 맛이 드는 찜이 있습니다. 그 찜을 먹기 전에 제가 이 가볍게 산책하러 왔는데 아, 쉽지 않네요. 맞습니다. 여기가 강원도 양주 헌치볼이라는 마을이고요. 제가 농사 짓고 있는 그 구역이 이쪽입니다. 여기 아, 어디쯤에서 예, 직접 시래기를 농사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짓는 걸로는 양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 안에 선배, 후배, 지인분들한테 미리 제가 물량을 확보를 해놓습니다. 왔다 찜입니다. 예. 우와, 이 시래기는 보통 날씨가 좀 선선할 때 수확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날씨가 추워질 때 그 무청을 말려서 하면 그게 이제 시래기가 되는 건데 추워야만 여기 시래기가 부드럽고 식감도 좋거든요. 아니 코다리 반 시래기 반 아니에요? 양이 많은가요? 네, 예, 엄청 저희 많은데요? 점심 특선으로 이렇게 제공 나가고 있습니다. 부드럽죠? 녹아요, 진짜로. 시래기 안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고 예, 딱 먹기 그렇습니다. 좋은 밥이랑 같이 예. 먹으면 정말 맛있을 간인데요? 이게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예, 밥도둑일 겁니다. 맞죠? 예. 밥 반찬으로 딱이에요. 예, 도둑! 도둑! 예. 그럼 이제 좀 약간 뭐 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콩나물하고 아~ 같이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순하게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요. 코다리가 엄청 살이 꽉 차 있는데요? 가공을 한번 합니다. 조리를 한번 해가지고 식감 조절을 해서 조리를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와, 미쳤다. 코다리 살이 엄청 탱글탱글한데 부드러워요. 말린 건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아, 예. 비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비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튀김옷을 입혀서 한번 튀기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예, 예, 예. 살짝 튀김 그 가루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영업 비밀입니다. 양구 시래기들이 길고 좋습니다. 같이 이렇게 싸 드시는 방법도 특별히 더 좋을 겁니다. 훨씬 낫죠? 네. 엄청 부드럽고 연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 양구 시래기의 특징이 원래 이런 거예요?
양구는 지방 특성상 그 분지로 되어 있어요. 일교차가 심해요. 시래기가 부드럽고 식감이 아주 좋고 향도 좋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또 콩나물 먹으면 덜 맵고 이 코다리의 탱탱하고 쫀득한 식감과 부드러운 시래기까지 합쳐지니까 씹을 맛이 너무 많아요. 도둑 맞네. 예, 밥도둑 맞죠. 코다리를 초토화해 놓으셨네요. 아 예. 일주일에 한 몇 번씩 오거든요. 올 때마다 항상 맛은 똑같고 그래가지고 뭐 단골된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가요? 뭐 특별한 건 우선 먹으면 편해. 뭐 편하고 또 생각나고 며칠 있으면은 아 다시 먹고 싶다. 뭐 생각난다는 게 뭐 맛이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모든 찜에 다 시래기가 들어가 있는데 시래기 양을 좀 많이 넣어드리고 있어요. 아까 사장님도 그랬는데 시래기를 많이 넣어도 남는 게 없냐고 물어봤는데 네. 그래도 계속 많이 넣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옆에서 좀 말리시지. 저도 이게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래기 바로 발라지거든요. 오.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해외에 있었어가지고 제가 젓가락질을 어머. 잘 못해요. 국내에만 있었던 저는 젓가락질 네. 잘하니까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괜찮으세요? 네, 진짜 갈비 질기면 어떡하지 생각했거든요. 사실 쪽갈비를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좀 질길 수도 있는데 안 즐겨요. 맞아요. 시래기랑 등갈비의 조합은 제가 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고기들을 다 넣어봤어요. 다 해보고 실험해봤더니 등갈비가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탄생된 이 요리. 네. 제가 사실 아버지가 개업하시고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 좀 도와드리면서 네, 홀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하시는 게 미모 담당.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이 제일 행복하나요? 네, 여러 번 식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처럼 이렇게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아, 근데 맞는 말이라서 할 말이 없어. 저희는요 일주일이면 4일은 와 4일은 와 4일 일주일에 4일 네. 오신다고요? 안 지겨우세요? 이게 먹을수록 땡깁니다. 살살 녹아요 사실. 와. 요 한 숟가락만 좀 드려볼까? 진짜 따봉따봉 한 번쯤이나 정이 없거든. 너무 맛있죠? 네. 네, 부드러워. 요거 한번 잡숴봐. 막걸리 묶어. 이거 뭐예요? 막걸리. 대낮에? 응. 네. 막걸리. 무한리필이에요? 무한리필. 가져가면 안 돼요. 막걸리 좀 줘. 지금 여기서 먹는 시래기랑 그때 먹었던 시래기랑 차이가 다르지? 네, 다르지? 이제 멀리서 오고 겨울에 있잖아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가져온 거 삶아가 부드럽잖아. 그 부드러우니까 맛이 다르다니까. 아 진짜. 투자하셨는데? 투자하셨는데? 아 투자는 안 했어. 저희가 투자는 안 했어.
퀴즈 한번 내볼게요. 네네네. 천고! 바비! 주풍! 나경! 리사! 블랙핑크! 히트오미따 뚜루뚜루뚜 따따따 맞죠? 아니라고요? 리사! 이클! 아 리사이클이에요? 오늘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뚝딱뚝딱? 네. 아, 또 어렵겠네요. 분명히 쉬운 정도라고 하시네. 바비가 바라면서 반가워요 선생님. 제가 오늘의 우당탕탕 취미생활의 힌트를 좀 듣고 왔는데 네. 리사이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런 게 또 취미생활이 될 수 있나요? 안 입는 옷을 재활용해보자 해서 리폼하는 공간입니다. 선생님 제가 옷을 이렇게 좀 챙겨왔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오징어 게임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뭐 이것도 좀 있고 아, 근데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보통 이 트레이닝으로는 네. 이제 힙색이라고 배낭 같은 거를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한 장바구니라고 아~ 저렇게 셔츠 같은 네. 경우는 비스티에 많이 하세요. 비스티에랑 또 장바구니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개 혹시 오늘 가능할까요 그러면? 네 가능합니다. 일단 비스티에 핏이 딱 붙는 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널널한 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널널이요. 널널한 거죠? 햇살을 가리고 싶거든요. 그냥 널널하게 이렇게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뭐가 예쁠까요 선생님? 저를 보시는 거예요? 네. 너한테 뭐가 어울릴까? 할머니 같은 기분인데요? 허리 구부러고 만약에 두 명이면 빠르게 뜯는 방법이 있거든요? 둘이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오. 잡고 네. 이렇게 당겨주세요. 여기 부분이 텐션을 받게 이렇게 이 부분 그러면은 훨씬 빠르게 뜯을 수 있어요. 여기 딱 잡으시고 저기는 찢어져도 괜찮은데요? 네, 조금 찢어져도 그쵸? 괜찮아요. 어차피 쓰지 않으니 아예 찢어버리셨다. 선생님 이제 장바구니 만들 건데 어떻게 재단하면 될까요? 이건 엄청 쉬운데 네. 일단 우리가 손으로 들 손잡이가 필요해요. 그럼 두 개의 구멍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소매에 이 선 보이시죠? 네. 이게 딱 맞춰서 자르시면 돼요. 아. 이거 일단 먼저 해보세요. 네. 선생님 딱. 이거는 맞춰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작업인가요? 네. 오, 그런 말씀 흥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담되고요. 네. 저의 난이도가 없다는 건 저에게 조금은 있다. 그거죠. 장바구니니까 완성도가 아, 좀 떨어져도 그렇죠. 본인만 편하면 된다. 아, 그런 건 자신 있어요. 네. 분명히 쉬운 작업이라고 하시네요. 바다가 바라면서 옷에 제가 한번 보여줄까요? 눌러서 바닥에서부터. 아. 완전 찍어 누르세요. 온 힘을, 악력이 좋으시니까. 아니면 가위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장바구니가 만들어지거든요. 귀여워요. 이제 재봉틀 하나 드디어 가보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재봉틀 뒤에서. 네. 재봉틀 설명드리면 네. 이게 발처럼 생겼대서 노루발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딱 바늘 꽂아보세요. 조금 앞쪽. 바늘을요? 항상 순서는 노루발 먼저 내려야 돼요. 밟고 바늘, 그림 누르면 바늘이 꽂혀요.
네, 잘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게 딱 봐도 뒤로 가게 생겼죠? 유턴이요? 네, 이거 누르면서 발 밟아보세요. 손 떼면 안 돼요. 계속 밟으세요. 우와! 멈추고 네, 겹치는데 끝까지 갔죠? 이제 발만 밟고 여기만 맞추면 돼요. 재봉돈이 편하게 가게 해줘야 되고 우리가 땡기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때는 완전 완벽주의자인 척 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한 땀이라도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 실수하지 않겠다. 어, 넘어가지 않겠다. 차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겠다. 자, 이제 옷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네. 무조건 겉끼리 마주 보고 박아야 예쁘게 박혀요. 여기부터 겉이 마주 보게 박아야 이렇게 예쁘게 박히겠죠. 그래서 그냥 겉껌만 잘 외워도 아, 네. 충분합니다. 이제 일자 박기인데 조금 속도 여기서 내셔도 어, 되거든요. 네.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짜릿해요. 완전 뭐 스포츠카. 오! 발 좀 더 세게 밟으면 빨릴 거예요. 세게 밟고 있어요. 아, 엑셀 밟듯이. 오! 오! 아, 대박, 대박, 대박.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멈추고.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재밌어. 너무 예쁘죠? 그렇게 완성했고 이 자신감 얻어서 장바구니 요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 이 올 나가는 데만 오버록으로 처리하면 오. 처리하고 여기 밑에만 박으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오! 근데 진짜 이게 사실 저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갖고 온 거거든요.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옷이. 맞아요. 제가 원래 새 옷만 만들었거든요. 새 옷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빈티지 의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따라갔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의류가 산처럼 쌓여있는데 네. 이게 대한민국에만 몇 개가 있고 네.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그냥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량이 엄청 환경 문제가 심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 계속 새 원단으로만 옷을 만드는 게 조금은 찔리는 거죠. 그래서 알고 나니까 네. 옷이 그렇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어요. 완전 심각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봐도 항공이랑 선박 합친 양보다 의류산업이 그 배출하는 양이 더 많고 산업에서 두 번째로 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고 의류가 그래요? 네. 그리고 의류도 의류가 생산이 되면 전 세계의 80% 이상이 버려져요, 의류가. 왜냐면 브랜드 네임을 지킨 다음 명목하에 다른 데를 못 세게 하고 그냥 없애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폐기하고. 그렇죠. 이 취미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막 재밌다 창작이다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맞아요. 환경을 지키는 거네요. 맞아요. 칭찬이 버릴 뻔한 옷을 환경을 위해서 얼른 합시다. 너무 좋은데요? 버릴 뻔한 이 옷이 이렇게 살았다니. 오, 완성입니다 여러분. 끝! 만족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공짜라는 거! 환경 지켰다는 거! 차가운 온도 그리고 습도 온몸이 기억하는 수능의 계절 이 하나를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곧 끝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약간은 허무한 것 같기도 해요. 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마무리한다는 것 자체가 실감이 아직까지는 안 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때로는 속절에 기대어
긴장과 불안을 달래보기도 합니다. 청심은 먹지 말기. 긴장 너무 안 하면 안 되니까 떨어졌다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뭐 떨어져도 아 바닥에 눌러붙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뭐였지? 갓바위였나? 거기 갔다 오면 뭐 잘 붙는다고. 소원 팔찌? 계속 차고 있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도 애타기는 마찬가지. 그 간절함을 담은 발길이 매년 이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수능 아이 잘 보라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모들이 화이팅! 응원할게 화이팅! 엄마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마음 편히 수능 시험 잘 보길 바란다. 화이팅! 합격을 기원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가득한 지역의 명소들 그 현장 속으로 떠나봅니다. 경북 영천에 위치한 자그마한 공원. 이곳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소원을 들어주기로 유명한 할머니가 있다는데요. 감사합니다. 몰라 안 들리네요. 곱게 차려진 누각 가운데 놓인 타조할 만한 돌덩이. 이게 바로 영천의 돌할매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물어 나옵니다. 예로 상황이 있으면 뭐 이제 수능 시험이 닥쳤으니까 아유 점수 서울대학교 가겠습니까? 정중하게 들어보면 들리면 불합격할 거고 이제 그런 조문입니다. 정성껏 기도하면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는 영천 돌할매. 방법은 간단한데요.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고 돌할매를 들어 올려보면 끝. 이때 돌이 들리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돌의 무게는 약 10kg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소원을 빌고 들어보면 훨씬 묵직해진다네요. 처음에 하고 두 번째 하고 들어보니까 상당히 무겁고 안 들립니다. 예, 네, 뭐 소원 이루어지는가 봐요. 힘이 좋으셔가지고. 예, 들린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뭐 조금 있기는 했는데 뭐 정확하게 이래 그 전달이 제가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 들릴 때는 그냥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들리거나 이러면 다시 꼭 이룰 수 있도록 똑같은 거라도 계속 빌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약간 불안할 때 왔다 가서 조금 마음을 다지고 가서 또 열심히 해서 좀 잘 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네. 또 친구 아들이 이번에 수능 치거든요. 네, 여기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영천에 모임이 있는 김에 한번 와봤죠. 더 묵직하더라고요. 예, 네, 그 좀 신적인 게 좀 있는지. 마을의 수호신이자 우환과 걱정을 덜어주는 존재였던 돌할매.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정성껏 소원을 비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외손녀가 한데 원래는 꼭 좀 합격하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머니 영험으로 도와주이소. 준현아 항상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거 잘하는데 이번 수능에 화이팅 해라잉. 화이팅. 이모들이 화이팅. 응원할게 화이팅. 딱 써줄게. 청도군의 명산 웅문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남자 사리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한다는 나반존자를 모시며 천년 이상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장소입니다. 주차장에서 암자까지는 도보로 약 40분. 입구에 마련된 공용 지팡이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요? 그야말로 고행길과 같은 1008개의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고 그 끝에 다다르면 마침내 고즈넉한 산중 암자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른 오전부터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는데요. 매년 이맘때면 사리암을 찾는 참배객들의 대다수가 수능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친구 아들이 이번에 의대에 지원해서 네, 같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기 저리 세 번은 와야지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셔가지고 오늘 마지막 기도 세 번째 하러 왔어요. 사람들이 가장 길게 줄을 서는 곳은 나반존자상을 봉안한 천태각.
16나한 중 첫 번째 존자이자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나반존자. 그의 앞에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립니다. 그냥 뭐 정성이지. 애들 학교 갈 때마다 다 왔으니까. 대학 가고 출가 다 했고 그전에 많이 왔습니다. 대학 가고 올 때.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쉬움이 있으니까 자꾸 또 이제 하고 막 소원도 빌고 그래요. 암자 곳곳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가족들의 복을 기원하는 사람들. 지금도 공부와 씨름하고 있을 수험생들을 위해 먼 발치에서 기도하며 오늘의 불안을 씻어냅니다. 유찬아, 그동안 준비한 것 수능 당일날 긴장하지 말고 누나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가져오기 바라고. 잘했고 잘할 수 있고 잘 될 거야. 엄마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마음 편히 수능 시험 잘 보길 바란다. 화이팅! 성인으로 향하는 가장 큰 능선을 마주한 수험생들. 중요한 것은 전력을 다했다는 후회 없는 마침표겠죠. 여러분의 수능, 그 이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장애인들의 멋진 도전이 시작됩니다. 영상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1인 크리에이터의 꿈. 조금은 느리지만 천천히 그 꿈을 향한 발걸음 지금 시작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저의 삶을 그리고 제가 하는 활동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배우면서 보여드리려 합니다. 캐치 영상 같은 것을 찍어보고 영상 편집하고 유튜브에다 올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뭐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뭐 어디가 모자랐다는 생각을 편견을 제발 버려줬으면 합니다. 열심히 잘 해볼게. 화이팅! 꿈 챌린지 화이팅! 나는 했다! 꿈 챌린지 화이팅! 꿈 챌린지 화이팅! 우와! 1인 크리에이터 수업이 시작되는 날. 올해는 모두 8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했는데요. 강좌 내내 수업을 도와줄 1대1 멘토도 함께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지. 잘 가르쳐주고 열심히 가르쳐주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되게 열정적이시고요. 작년에도 되게 열정적이신 분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되게 재능이 많으신 분이에요. 특히 큐브 되게 좋아하신대요. 저한테 지금 이렇게 막 엉커트려 놓으면은 맞춰보시겠대요. 스스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기대가 되는데요. 손가락을 쓱쓱 몇 번 움직이더니 금세 큐브가 딱 맞춰지네요. 진짜 큐브 달인이시네요. 저 개인적인 생활을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또 영상 촬영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영상 촬영이나 편집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신청하였습니다. 촬영하기 전에 꼭 앞에 렌즈 부분을 꼭 닦으셔야 돼요. 닦는데 부드러운 철으로 닦으시고요. 손으로 닦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있으니까. 강사님의 설명을 듣고 스마트폰을 꼼꼼히 닦아주고요. 바로 촬영에 들어갑니다. 찍으세요. 됐다. 크리에이터 교육을 이수한 멘토의 도움을 받으며 다양하게 사진을 찍어보는데요. 설명을 듣고 찍으니 영상도 달라 보입니다. 흥미진진, 몰입도 최고입니다. 수평, 수직, 사선,
대각선구도 이거 찍고 있어요. 매일 똑같은 구도로만 찍던 스마트폰 사진, 이렇게도 다양하게 찍을 수 있었네요. 각도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사진이 살아납니다. 이거는 휴직 구도를 연습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선 구도를 또 연습한 거예요. 저는 평소에 그냥 이렇게 세워서 그냥 바로 찍었었어요. 근데 오늘 다양한 각도에서 찍는 방법을 배우니까 그냥 다양한 각도에서는 다양한 사진들이 나와서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흔하게 보는 일상의 풍경도 조금만 각도를 달리하면 새롭게 보이는 법. 신세계가 여기 있었네요. 어? 이번에는 움직이는 동영상을 찍어보는 것 같은데요. 화면을 밑에서 위로 틸 업! 흔들리지 않게 자꾸 찍으셨습니다. 아, 가슴 설레입니다. 이게 금방 드시니까. 도대체. 네.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직접 찍은 영상 자꾸만 보게 되네요. 경치 좋은 데 가서 찍으면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가슴을 딱 붙여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잘 찍어지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발전하고 진지하게 임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배운 것들을 즉시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목표가 끝나고 나면 끝나기 전에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6월부터 20회에 걸쳐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정말 기대되네요. 수업은 기본적인 영상 촬영부터 편집, 자막, 효과에 이르기까지 영상 전반을 두루 다루는데요. 생소했던 영상 기기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두 번째 모드는 좌우도 되고 위아래도 돼요. 위아래도 얘가 움직여, 따라 움직여요. 스마트폰이. 잡고 얘를 손잡이를 좌측, 우측 한 번씩 움직여보세요. 조금씩. 그러면 얘가 따라 움직입니다. 화면이 초점이 붙여 있는 것처럼. 영상 언어와 문법을 익히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진짜 1인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또한 넘어야 할 산이겠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니 영상을 보는 눈이 크고 넓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핸드폰을 편집하는 것보다 확실히 좀 더 편하고 수월했습니다. 예, 두 분께서 상의하셔서 어떤 구상들을 하고 계실까요? 4.4평화기념관에 가서 사상 사건에 대해 연구하면서 촬영할 생각입니다. 세라 씨가 아까 물어보니까 먹방 영상 보는 걸 좀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미하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 영상의 주제는 나의 취미 활동으로 이제 주제를 정했고요. 일단 다양한 활동을 한 영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동피를 통한 일몽의 새로운 눈이 이번에 제목입니다. 순정 씨 화이팅! 화이팅! 잘 수 있죠?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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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현장 촬영이 있는 날, 배운 것을 잘 활용해야 할 텐데요. 촬영 잘 하셨나요? 네, 오늘 촬영 잘 됐고요. 가장 좋은 사진도 몇 개 건졌어요. 배우고 익힌 영상 기법도 활용하며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가는 듯 보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 꿈에 한 발 더 다가선 장애인들의 챌린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웰빙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책임진다. 웰리스의 고장 정성군. 해발 1000m가 넘는 산 정상에서 만끽하는 가을의 물결까지 지치고 힘든 그대들에게 휴식이 되어줄 그곳.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자연의 특별한 선물을 찾아가는 시간. 짧아서 더욱 소중한 가을날의 추억 쌓으러 지금 함께 어디로? 정선으로 떠나보실까요? 정선에서 마주할 첫 번째 힐링 코스는 누구와 함께? 자, 지금 제가 산을 쫙 올라오면서 조금 지쳤거든요. 근데 마치 그거 보상해 주듯이 어마어마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지금. 이야, 제 앞에 한번 보세요. 당연한 말씀. 직접 보지 않곤 믿기 힘든 억새꽃 풍경이 산을 온통 뒤덮고 있다. 이곳 민둥산 억새꽃으로 말하자면 전국 5대 억새 군락지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요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만끽하려고 전국 팔도에서 사람들 발길이 줄을 잇는데. 아, 너무 힘든데. 근데 너무 좋아요. 억새 처음 봐가지고. 사진으로 다 안 담아지는 것 같아요, 이 경치가. 이 억새 풀 소리들이 너무 좋은데 같이 듣고 보고 해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풍경을 이거 나눠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꿈을 잘 꿔갖고 아주 오늘 행운을 만났다니까. 행운의 억새꽃을 만나려고 그렇게 가을을 기다렸나 보다. 앞, 뒤, 좌우 다 억새 풀로 지금 가득하거든요. 느낌이 마치 뭔가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와.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억새꽃만 보고 가긴 뭔가 좀 섭섭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집중. 아유, 지금 뭐 하세요? 셀카 찍으신가 봐.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아, 셀카 찍고 있었습니다. 여기 셀카 기촌데 여기는. 아, 여기 좀 이렇게 많이 다니시나 보네요. 그럼요. 저는 뭐 거의 매일 오다시피. 아니, 근데 매일까지면은 축제 기간 동안. 아, 축제 관리를 또 하시는 거구나.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 정상 같은데 저기 물 연못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저건 뭐예요? 이 지역이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석회암지에 그 이게 녹아서 만든 자연 웅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가 이제 비가 오면서 빗물이 보이고 해서 저는 웅덩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정선의 작은 백록담이라고 이렇게 SNS에 이렇게 소문이 나서 요즘 이제 그 핫하게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곤 합니다. 자연 웅덩이 돌리네. 볼수록 신기방기한데요. 흔치 않은 셀카 명소도 놓치지 마세요. 어떠세요? 민둥산 가을나들이 만족하시죠? 자, 이제 등산하며 허기졌던 배를 채울 시간. 여기 지금 뭐 냄새부터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요? 이곳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물부터 일단 차원이 다르다는데 저기요, 그릇까지 삼키겠어요? 대체 뭘 드시는 거죠? 아, 여기 국물이 좋아요, 국물이. 네. 아주 깔끔하면서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고 담백해요. 정선아 씨, 이걸 꼭 잡숴보셔야죠. 아니, 근데 흔히 봤던 백숙 같은데. 지금 드시고 계신 게 뭐예요? 한기백숙이요. 한기백숙이요? 네, 한기백숙. 아하, 정선의 대표 약용작물 황기를 넣어 푹 삶은 황기백숙. 황기라면 땀 흘리고 기운이 빠졌을 때 기를 북돋워 준다고 알려진 약재. 하지만 황기만 들어가서 특별하진 않겠죠. 들어가는 한약재만 무려 10손가락이 모자란다고. 여기 총 들어가는 건 14가지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정선 황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황기를 필두로 오가피, 엄나무 등 한약재를 마치 보약다리듯 넣고 만드는 것이 비법 중의 비법이었으니. 시간으로 한 48시간 정도 오래됩니다. 그냥 봐도 진한 육수의 묵직함이 다가오는데요. 헌데 이게 또 맛을 보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네요. 이 정도면 보약이 따로 없네. 이제 솥에 토종닭과 찹쌀을 넣고 다려놓은 육수를 아낌없이 듬뿍 넣어줍니다. 이제 40분만 기다리면 보기만 해도 기운이 절로 나는 정선 황기백숙 완성입니다.
자, 요게 정선에 오면 꼭 먹어야 된다는 황기백숙입니다. 아, 근데 벌써 향부터가 아, 지금 사람 미치게 합니다, 지금. 아, 여기에다가 이 몸에 좀 부추까지 싹 올려가지고 육수를 품어 촉촉한 닭다리 먼저 맛을 보면 어때? 어때? 어? 말을 좀 해줘요, 네? 어? 리포터 양반이 말을 잊었네. 뭐 그럴만도 하죠. 보드라운 육질에 깊이 배인 육수까지. 그렇지, 그렇지. 국물 원샷. 진짜 이 국물 하나로 올 가을 겨울 감기 얼씬도 못할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와, 여기서 딱 그 건강감이 타고 내려가 버려요, 그냥. 와.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 탓에 감기 환자가 늘었는데 요거 먹고 올 겨울도 잘 버텨보자고요. 기력 충전했다면 다시 또 길을 나서 볼까요? 낯선 풍경의 이곳은 해발 550m 가리왕산에 위치한 신비로운 숲. 이야, 여기 굉장히 좀 웅장한 이 바위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와, 천공의 아우라, 석회암층, 해수면 밖으로 솟아오른. 그러면 여기가 좀 바다였다는 소리 같은데요? 아, 어쩐지 진짜 웅장합니다, 웅장. 백두대간 깊은 산기슭을 갠 비밀이 있었으니 사실 1억 5천만 년의 세월을 지나 해수면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 올라온 석회암층이 장관을 이루는 곳. 사람의 손으론 결코 표현할 수 없는 대자연의 걸작품을 좀 더 가까이에서 감상해 보실까요? 송천과 골지천 그리고 오대천의 세 줄기가 합쳐 흐르는 삼합수 전망대. 그리고 한쪽 편에 자리한 자작나무 숲길도 산책하기엔 그만인데요. 아이고, 우리 수산 씨가 가을 제대로 알레하러. 정신 좀 챙겨요. 입에 낙엽이 들어가쥬. 지금 여기에 무슨 탑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건 또 뭐죠? 가을빛 물든 산 능선 아래 눈에 띄는 하얀 거탑. 마치 성처럼 웅장한데요. 이곳은 바로 남편과 아내를 일컫는 가시버시 성입니다. 이 성을 만든 주인이 있다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 안녕하십니까. 산책 저희 나왔었습니까? 풍경이 너무 좋아서 촬영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또 놀러 오셨어요, 오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제가 여기 설립한 설립자입니다. 12년 전 숲을 조성했다는 손진익 씨. 그런데 이곳엔 대체 왜 이런 대규모의 숲을 만든 걸까요?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여기를 맨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이렇게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한 15년 전에 기관지 천식이 생겨가지고 도해지에 있으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인의 소개로 이제 강원도로 이제 한번 와서 거기서 한 3일을 지냈거든요. 거짓말 같이 기침을 안 해요. 팔순을 넘겨 정성을 다해 숲을 가꾸니요. 아내의 건강을 바라는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운명의 여인을 위해 만드는 숲이다 보니 나무 한 그루, 돌 하나에도 정성을 다했는데요. 10년 세월을 바쳐 만든 숲은 지난 2017년 문을 열었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야, 진짜 이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곱게 뻗어있는 나무들이 저를 탁 든든하게 지켜주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와, 사랑을 돈독하게 이어줄 것만 같은 치유의 숲. 정선에 오면 빼놓아선 안 되겠죠? 올해는 유난히 더 짧았던 가을이란 시간. 그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줄 정선 힐링 여행 어떠세요? 오감 충족 정선으로 떠나보시죠.